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 미국의 캐피털 홀,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하우스, 미국의 하원인데요. 자, 내년 1월에 이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이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미국 하원, 하원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하원의 주도권을 야당인 공화당이 쥐게 되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아주 정책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바로 대중정책입니다. 이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 공화당의 하원 주도권 장악을 두고 진짜 중국 매파들이 돌아온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공화당은 이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이 중국 견제의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만만치 않은 중국 견제 정책을 펼쳤지만 공화당은 중국의 정말로 회초리와 곤봉을 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죠. 곧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맥카시 대표는 공화당 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미중 간에 좀 해빙 무드가 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이 공화당 하원의 이 선명한 중국 견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100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 화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대선 출마를 하면서 코로나19를 두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두고는 이 중국 정부가 자신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움직였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과 관련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친 정치적 수사는 이 중국 견제는 트럼프의 브랜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이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들은 분석합니다. 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 정책에서 자신만의 선명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이 특히 코로나19를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미국의 다수의 백인 노동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들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자, 이 같은 접근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중국 견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방안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지만 중국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갈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원의 주도권을 쥔 공화당의 중국 견제는 트럼프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한 중국 매파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 하원 의장이 돼서 중국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원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특위를 통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코로나19의 기원, 중국산 펜타닐의 유입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펜타닐은 좀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이 몰핀의 80배가 넘는 진통효과를 가진 아주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이 약품이 중국에서 제작돼서 미국 뉴욕 등으로 흘러와서 사실상 마약으로 활용되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그러면서 이 펜타닐이 유입되는 멕시코 국경을 겨냥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경 장벽 차단을 이 문제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해볼 인물은 공화당 하원 외교의 간사 마이클 맥콜 위원입니다. 내년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죠. 자, 이 맥콜 의원이 주목하는 곳은 상무부 산업보안국 BIS입니다. 이 맥콜 의원은 앞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 이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BIS에 대한 90일간의
특별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BIS는 어떤 기관이냐 하면요, 이 미국에서 주요 첨단 기술이나 제품들이 외국에 수출될 때 이게 수출을 해도 되는 물품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른바 수출 통제를 하는 기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맥콜원은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민감한 기술을 그대로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항공, 우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기 외교위원장의 이 같은 접근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이 미국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의 경우 이 수출 통제를 예외 적용받았는데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깐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화당 하원 군사위 간사죠. 엘라베마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입니다. 차기 하원 국방위원장으로 유력한데요. 이 로저스 의원은 우선 대만에 대해서 이 미국이 아직 공급하지 않은 이 첨단 군사 무기들을 빠르게 공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중국에 맞서는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오커스 동맹이 이 원자력 잠수함 등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미국의 국방비를 연간 3에서 5%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국방 예산 역시 상당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공화당 매파들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헌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도 꼽히는데요. 지난 2013년 헌터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의 중국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국 투자 펀드가 이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를 유치했는데요. 공화당은 이 문제를 비롯해서 헌터 바이든의 사업 곳곳에 부정부패 중국과의 연유설을 샅샅이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이 같은 선명성 경쟁, 이 중국이 이처럼 뜨거운 화두인 이유는 이 미국 정치, 굉장히 스펙트럼이 갈라져 있는 이 미국 정치에서 유권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가 이 중국 이슈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은 그래서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화당의 중국 매파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이 민주당도 중국 정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